백영현 포천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더 큰 포천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난 100일 열심히 달려온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2022년 포천 농축산물 축제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본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포천시의회 서가석 의장님, 연재창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우리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님 또 윤충식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축제위원장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윤광 시 지부장님을 비롯하신 농협 대표 김창길 회장님 또 각 조합 조합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천은 예로부터 농업의 근본인 물과 흙이 좋은 고장으로 좋은 농산물과 전통주로 맛과 흥이 넘치는 전통 문화의 도시입니다. 포천의 맛과 흥, 풍류, 장터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근본 행사는 우리 사랑인 좋은 포천 농축산물과 전통주를 널리 알려 포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은 코로나19와 제4차 혁명 도래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농업 고도화 정책으로 고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포천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브랜드화와 적극적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포천에서 태어나 포천 농축산물을 먹고 자라며 포천에서 시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섬기며 근무한 저는 우리 고장 포천의 농축산물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고장 포천 농축산물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개최하는 본 축제가 포천시장 아니 포천시민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2022 포천농축산물축제 한마당 개최를 축하하며 포천농축산물의 우수성과 가치를 모두가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농업단체 농업경영인의 김인혜 회장님을 비롯하신 또 한우협회 신현순 회장님 또 최영길 한돈협회 회장님 또 김인필 한우조합 회장님 등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오늘과 내일의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초가을의 정치를 만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데요. 네, 누구보다 포천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고 계시길 더욱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